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셀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인데. 자, 어제까지는 파죽의 2연승을 하더니 오늘은 또다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장 초반부터는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장 막판까지는 꽤나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7% 하락으로 이렇게 장 초반에 좀 많이 하락하나 싶더니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매도는 나쁩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연기금 소량 매수 중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나? 삼전, 하이닉스, LG전자, 카카오,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신한지주, HD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9% 하락으로 장 초반에는 많이 하락하나 싶더니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 환율은 5.2원 상승합니다. 1350.2원. 그리고 미국 선물은 소폭 반등하고 있고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2천억대 매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결국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오늘은 이 소식이 가장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 공습,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안 그래도 최근 곡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곡물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승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곡물 관련주, 생명보험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조선 관련주, 해운 관련주, 자동차 대표주, 양자모 관련주, 미용기기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 기준 외국인 매수 사례로 보자면 SK이닉스, 기아, 하나금융지주, LG화학, 우리금융지주, 네이버, TCC스틸, 두산밥캣, 기업은행, 그래프톤을 매수합니다. 빠이요!